기도되는 스타일로 머리를 철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멋도 좀 내고 막 이렇게 해야겠대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과장하고 싶고 오늘 함께 보이는 또 맞도 내가 그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어요. 노래도 준비하지만 내 몸, 내 의상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즐겁게 보이는데도 즐겁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몸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해도 그걸 해야 할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음에 더 예쁘게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아까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저희 제가 중일동 성당에서 12시 실버 성가대를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실버 우리 성가대와 함께 대립을 준비하면서 이 곡을 특성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대축일날 이렇게 불렀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볼 날이 되게 올 2000년, 3000년 남은 게 아니고 한 짧게는 나가서 문 밖으로 나갈 때 또 길게는 저도 한 50년 아니면 주님을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거를 주님이 언제 오나 이 고난이 힘든 거 이게 아니고 사랑하기도 바쁘고 고백하기도 바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왜 이걸 안 해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왜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주신 왜는 왜 슬퍼하느냐인데 우리는 왜 안 해주지 하는 근심 걱정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 시어머님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다 얼마 남지 않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우리가 정말 영광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장을 간직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 주님께서 주신 남편, 주님께서 주신 우리 신부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우리 하루하루의 묵상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드레아를 만나서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남편의 노래가 한 몫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라고 했잖아요. 노래를 쭉 살다가 30년 살았어요. 저희 큰 아들이 30살, 둘째 아들이 27살, 셋째 아들이 24살 하고 아들을 셋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아들을 여기까지 키워놓으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사명이 이웃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요양센터를 차려서 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 모신다 이게 아니고 어르신들과 함께 주님께로 가는 길을 그렇게 동행하고 있어요. 당신께서 주신 사명이 뭘까? 이제 나에게 자녀를 다 키웠으니 이제는 내 이웃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그들에게 나도 또 하느님 전하는 그런 삶을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뭐 할 때는 다큐인지 뭐 성당 열심히 엄청 다녔어요. 근데 내가 직장생활 잠깐 해보고 한 게 별로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격증도 따고 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여기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딱 19살 돼서 딱 들어간 난담부터 저에게 일이 주어지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마련한 일. 근데 제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지금도 70이 됐어도 80이 됐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는 걸로 움직여야 되고 네? 또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움직여 운동해주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어머님들 진짜 운동하기를 안 하려고 왜냐면 항상 우울함이 더 막 엄습해 오거든. 그래도 눈 뜨면 나가셔야 어머니 눈 뜨면 나가셔야 되고 눈 뜨면 성당 오시고 와서 미사하시고 주님 말하고 만나보시고 그러다가 보면 제가 봤어요. 정말 많은 또 보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제 나랑 가자. 그리고 얼마 안 힘들게 하시고 물론 힘든 기간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짧게 아주 짧게 하시고 하느님 품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 거는 뭐냐? 이웃과 함께 열심히 사랑을 전하고. 딱 한 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듯이, 그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불러드린 노래는, 아, 제가 한 말이 꼭 천사 같은 말이잖아요.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시간 약속 잘 지키시네요. 네,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신상욱 씨가 저에게 준 노래, 만들어준 노래, 목이 하도 여기 얘기 목이 쉬어가지고 노래 못할 때 저한테 노래 만들어주면서 같이 노래하자. 아주 생생할 때는 안 불러주다가 힘들어지니까 노래 만들면서 함께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저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이 노래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신성우 씨가 가사를 쓴 거니까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도 행복하게 남은 삶, 50년 남은 삶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잡아보세요. 옆에 사람. 자기 천사야. 시작. 자기는 천사야. 주님의 기쁜 소식 알려주는 천사지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사야. 박수 해드릴까요? 말씀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소서.
당시 양들은 뒀다가 있다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3번 타자 4번 등산에 홈런 47개를 치는 금년도 MVP 우리 심폐민이 집계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은 후반기의 MVP 신지환 다빈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목소리라 빨리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아무것도 너를 하신 다음에 오페라의 주요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마라. 일단은 이제 들을 얘기는 거의 다 들었어. 이제 지금 다 얘기 듣지도 마. 노래만 해. 노래만 하시면 돼요. 달려갑니다. 베드레스의 작사 우리 김수현님께서 작곡한 노래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지환 글이 부를 끝곡입니다. 1분 20초짜리 짧게만 앵콜은 3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돼. 배고프거든요. 네. 이제 끝곡이에요. 딱 끝난 모든 게 빨리 끝나. 근데 굉장히 강렬합니다. 오페라 아무것도 띠 비했다. 네. 오페라 어디에 나오는 아무것도 띠 비했다. 어디가 어디죠? 오페라 페도라에 나오는 아무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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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모로 띠 비에다. 하느님의 사랑 막을 수 없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정 중에 불타는 사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입니다. 박수! 이제 27살, 그죠? 성악가의 전성기는 35부터 60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자주 불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말고요. 저는 반주도 하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둘이 앵콜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디퍼렐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앵콜 없으면 그냥 이번에는 물러나는 겁니다. 하고 나면 세계적인 생활성가 하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신청한 요나무나군이 세 명이 듀엣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강한이도 오고 먼저 코러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가톨릭 대학교 우리 여러분들 가톨릭의 자랑이죠? 네. 1학년 때는 거의 뭐지 이렇게 순위에서 뛰는데 지금 거의 막 올라오고 있어요. 학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는 다 이렇게 푸세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안 큰거든. 옆에서 아버지들은 그냥 아들 그냥 돈 주고 해주고 아시아 이게 최고야. 야 너 봐봐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 분도 없지만 그냥 해주면 알아서 커. 그러면 엄마한테 느껴. 아저 어디서? 엄마한테 맡기라고. 엄마가 그거 아는 엄마가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야 너 어디서 이러지 말고. 응? 우리도 못 사는데 뭐 지금 격려만 해주면 이제 그런 얘네들이 나를 말려요. 아버지 적당히 좀 드세요 좀. 아, 아버지.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약간 뒤쳐져 주는 게 애들이 기가 살아요. 아버지들 됐어요. 그냥 너무 뭐 각자 아버지 또 있으니까 그냥 각자 하나 사시고 그렇다는 거죠 뭐. 네.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이 노래 설명 인사 좀 해주시고. 네, 참배수님. 네, 신정환 연하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아, 작전문 공방에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노래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첫 곡으로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으로 또 불리기도 하는데 그 노래를 한번 저희 세 명이서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찍으세요. 나 배 좀 집어넣고, 야, 이렇게 없어도 있는 척 좀 하자. 응? 자, 품이 있게 나 찍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12시 20분에 그냥 끝낼게.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 노래를 끝나면 개성의 꼴 나오면 됩니다. 네. 이 안에 원래 다섯 곡 준비했는데요. 네. 자신 다 주어 아무 소용
주요 날을 받으셔서 여러분 음악 비정형들의 핵심입니다. 대리는 바로 성인연수의 기도에서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것이요. 네. 다시 한번 옆사람 함께 한번 손잡아주세요. 눈은 안 쳐다봐도 돼. 눈이 좀 말리에요. 자기 앉아봐도 손을 잡아서 우리는 축복해주는 사람이고 치유. 하늘에서 그냥 치유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위로의 따뜻한 말을 통해서. 텔레비도 위로와 따뜻한 말, 그런 걸 보셔야지. 이냐나, 따블라냐나, 막, 그런 건 천둥신자가 아니야. 그 보고 계속 그거 딱, 텔레비 보잖아. 나쁜 것도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더라고. 나는 저런 드라마 보면서 이 깨끗해. 거짓말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욕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욕을 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 너 계속 욕해.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오히려. 하지 마. 스탑. 그러셔야 됩니다. 그 사람 기분 나쁘면 어떡해. 너 그 원칙에 지켜. 진리가 뭐예요? 스탑 할 수 있는 용기. 그냥 품어줄 수 있는 용기 생각하시면서 성인의 손재 때 네. 풀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손재고 생각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끝나고 앵콜 나오시면 안 나온 적 또 끝납니다 그냥. 하여튼 마지막 노래는 당신이 하는 노래 신랑으로 끝날 겁니다.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와
자, 여기에는 이제는 새 신랑 새 신부도 있습니다. 딱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가 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또 병원에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앞두고 또 병원 아픈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45세 분들한테 들어가서 가요 중에. 참고로 55세는 뭐 홍시, 뭐 65세는 안동역에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노래만큼은 45세 밑으로. 결혼 앞둔 사람들의 축가로 가장 유명한 노래, 신정훈의 대표곡이죠. 폴 킴이 불렀던 가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앵콜 나오면 이명훈도 나올 겁니다. 그냥 드시고 대자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후원하실 수 있으면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했다는 거. 그래도 혹시 좋다. 저 신사 혹시 재롱을 봐서 축하 좀 했다. 부탁드립니다. 인용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면 다시 불러주세요. 왼손으로 자기 가슴 잡고 예수님만 초대합니다. 예, 그러면 많은 거 있잖아요. 예, 신부님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신 것 같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예,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들 하잖아. 천주의 성문이 이제와 저의 죽을 때 저의 죄인을 위하여 피로 주소서. 아, 항상 이런 기쁨을 늘 느끼시고 또 우리 또 나가면 금세 또 희로애락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향한 노래 율동으로
마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사랑해요. 보세요. 그렇죠.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 네. 자, 마지막 노래 부르고 신부님 말씀 주고 간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박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고 또 몸체자는 더 분위기 즐거워하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 자녀들이 재롱 그림을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환경도 그렇이 되게 있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흐뭇하게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받아주시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우리 남들에게 또 가족들 네,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성 먹을 딸이 홍보 한번 더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가난한 이웃들 또 처지가 그런 이웃들 함께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먼저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든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려가는 길에 사랑한다는 노래를 해드리고요. 두 아들 내려가서 성령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